그다음 저기 그 누구지 목사님 이동수 목사 그리고 작년에 남효철 이렇게 네 분이 돌아갔습니다. 박진희 그분은 서울의 모임에 나오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제 제일 그래도 이제 우리 동기들이 제일 많이 모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에 한 9명 있었어요. 9명 있다가 그 이게 4명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남은 사람이 이제 나중에 올라갔지만 우리 이제 김상기 씨 또 우리 임병우 사장 그다음에 또 고인태 저하고 그다음에 요새 또 나중에 올라온 박남수 목사 하고 우리 옛날 군대 일직간 김종식 동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식이는 몸이 이제 안 좋아요. 뇌졸중으로 이제 한 두어 차례 쓰러져가지고 은박 출입이 지금 좀 어렵고 또 이제 보게 보면 알지만 스펠링이 많이 틀려요. 이게 잘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한 5, 6년 됐는데도 도대체 안 돌아오네. 박남수 목사는 꼭 오고 싶었는데 또 목회 일정도 있고 그래서 못 왔다고 우리 동기분들한테 가면 꼭 인사를 좀 전해달라 이렇게 나한테 당부를 했어요. 이제 서울의 소식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저는 졸업까지 안 하고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서 여러분들 한 55년 만에 만난 분도 있고 25년 만에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약간의 나이에 만나갖고 한전수전 다 겪고 이렇게 백발이 이렇게 돼서 만나니까 감회가 너무 깊고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추진해 주시는 우리 김태범 추진위원장과 부산의 우리 국민들 대단히 감사의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사형순위는 돌아가면서 서울에 안 있었으니까 그래, 그러면 돌아가시면 아니 저쪽 돌아가면서 한마디 감회를 이야기 그래.